사람 마음 흔들리는 게 뭐 잘못된 겁니까? 가지 마셔요. 역시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수제는 다른데. 네. 그럼 자네가 접장을 맡으면 되겠구만. 섭섭한가? 아닙니다. 이 친구가 진도는 더 빠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려는지 공부를 더 해보면 밝게 보일까? 설마 과거 시험 준비를 하시는 건 아니시죠? 내가 자네랑 경쟁할 나이는 아니지. 선생님, 다시 오실 거죠? 전통교육이 그러면 왜 몰락했느냐, 서당이 왜 그러면은 오히려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다면 부응해야 되는데 왜 그랬냐,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구의 과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자연과학, 그게 이제 서당에서 전통교육 양식에서 부족하죠. 왜냐하면 서구의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사물 자체를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고 따지고 그 다음에 그 분석한 다음에 다시 종합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아가는데, 우리 서당에서는 그런 차원보다는 가능한 기존에 있는 어떤 윤리 질서 체계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당위로 의무로 부과했던 거죠. 그 서당 하나가 전체 근대화의 물결이랄까, 혹은 이 서구의 충격을 수용하기엔 너무나 역부족이었다. 사실은 그 시기부터 거의 떠밀려 운명을 거의 다한 그런 상태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일본의 데라고야가 서당에 준하는 교육기관이었습니다만 제가 큰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우리 통신사 길을 따라서 쭉 같이 여행을 하면서 그 데라고야에 대한 그들의 어떤 설명을 보고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전 세계 데라고야 운동을 하겠다. 그거는 일본식의 문화를, 일본이 갖고 있던 초등학교에 어떤 대한 교육의 관심을, 그 자산을 전 세계에 공유하겠다. で途上国では紛争や貧困などさまざまな要因で本当に学びたくても学べない人たちがたくさんいますので、そういった人たちにノンフォーマルの教育の場を提供していく運動です。20年間で43カ国1地域で、展開してまいりました。で現在はアジアを中心にアフガニスタン、カンボジア、ネパール、ラオス、インドで実施しています。その江戸時代に、江戸時代17世紀から19世紀に発展したと言われている寺子屋が、まず身分の差とかに関係なく、そして女の子も含めて学びたい人たちが学べる場だったっていうことが一つあったと思うんですね。すでに전통적으로21世紀へ전통 고전 서당이 그대로 부활한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시대에 맞지도 않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서당에서 갖고 있는 어떤 교육 내용이라든가 인격을 다지는 차원, 그 다음에 성격을 다지는 방법, 이런 방법이 현대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하게 응용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한 것은 그 단점을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아마 다 할 겁니다. 과학기술 문명이 인간을 소외시킨다는 이 한마디 말만 해도요. 서당을 뭐 그때 당시에 그 모양이, 그 건물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형태를 다시 뭐 복원해서 할 필요는 물론 없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발췌하고 또 방법 측면에서도 굉장히 개별화된 학습이라든가 소그룹별 학습 이런 방법들도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접장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도 우리가 그런 기원을 외국에서 찾는 것보다는 우리 기원에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면서 그런 방법들을 많이 활용하도록 할 수 있겠죠. 전통 부분에서 우리가 그 참다운 보편적인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걸 오늘 문화에 이렇게 수용을 하면 엄청난 이 바이탈리티를 가지고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주는 매개물로 자리하는 경우를 우리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수당에서 읽어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서원이나 향교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건 덩어리가 굉장히 크고 변화가 좀 약간 둔감합니다. 반면에 수당은 이게 조그마한 촌락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변화에 굉장히 능동적으로 적재적소에 잘 이렇게 적용하면서 움직여 왔던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당의 생명력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왜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 부분을 좀 더 이렇게 깊이 우리가 한번 천착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